요즘에 자동차 키는 이제 스마트 키로 많이 이제 제작이 되는데, 현대 기아차 그 차량 키는 대부분 모양이 비슷해요. 근데 방법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일단 요 공구 없이 가려면 여기 눌러서 이제 요 키를 빼주고, 여기 보면 이제 살짝 틈이 있죠. 여기 키 꽂는 바로 옆에 요 틈, 틈에다가 요쪽 끝을 이렇게 걸고, 잘 걸고 이렇게 벌리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요 배터리를 이제 교체하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빼면 빠져요. 그러면 여기 보면 CR2032 3볼트 요거랑 똑같은 거를 교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분으로 이제 비상용으로 이제 집에 요거 하나가 있었는데, 얘도 이제 여기 CR2032 3볼트 뜯어서 이 안에다 그냥 꽂아 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이제 조립만 하면 됩니다. 아, 이게 위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요키 꽂아주고, 이렇게. 그러면은 차문이 잘 열리죠. 그래서 공구 없을 때는 요 키를 활용해서 이렇게 살짝 돌리면 빠지니까, 비상용 전지는 차에 하나씩 두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